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의 산행은 한북전맥 끝머리인 양주 코스입니다. 양주 동화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양주 울대고개까지 코스입니다. 이동 거리는 8.4km, 이동 시간은 4시간 20분, 최고 고도 539m,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안내도가 잘 되어 있네요. 자세한 버스 노선은 더보기에 올리겠습니다. 양주 동화 아파트에서 산행 출발합니다. 초반 등산로가 호젓하니 이쁩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이 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한강봉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한강봉까지 1.3km네요. 이정표부터 능선까지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등산에 올라섰는데 소나무가 너무 멋집니다. 한강봉까지 800m 남았네요. 역시 능선길은 달콤합니다. 한강봉 다 왔습니다. 정상 입구에다 산악자전거 때문에 목책을 세웠네요. 얼마 전부터 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산악자전거 운행을 금지시켰지요. 상객이나 라이더나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멀리 불곡산이 보이네요. 한강봉 정상에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양주의 진산 불곡산입니다.
다음 골수인 첼봉입니다. 한강봉에서 첼봉까지 1.7km입니다. 경사입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가끔은 편안한 길도 나옵니다. 남북전맥은 백두대간 추가량에서 갈라져서 남쪽으로 한강과 임진강에 이르는 산줄기입니다. 정맥산행이나 대간산행은 물줄기를 건너지 않고 능선으로만 산행을 해야지 찐산행입니다. 철봉을 향해 오르고 오릅니다. 철봉 정상은 헬기장입니다. 이상하게도 산 속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밤고기랍니다. 지나온 첼봉입니다. 오늘 코스는 오름과 내림의 연속입니다. 길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5분 정도 갑니다. 사패산입니다. 다시 산길로 들어섭니다. 이정표가 없으니 잘 따라오세요. 세갈래길에서 가운데길로 올라갑니다.
등산로길에 리본들을 잘 보고 산행하세요. 사패산 모습이 사자머리 닮았네요. 도봉산 오봉도 오롯이 다 보이고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